IMF 때도 그랬거든요. 금융위기가 문제가 생기겠죠. 2011년 부산상호 저축은행 부도사태처럼 네. 처음 겪어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몇 년 가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네, 연세대학교의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모시고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뭐 금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채권 금리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네. 뭐 전반적으로 회사채 시장이라든지 그 유동성도 경색이 되고 예.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고 네. 심상치 않은 한국 경제인데 교수님과 함께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예. 여기에서 또 우리한테 발생하는 기회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 이 얘기를 사실 빼놓고는 시작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나라도 뭐 한은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라든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를 조절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미국에서 올리는 거를 또 저희가 이제 무시하면서 저희 정책 방향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최근에 FOMC를 통해서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75bp 정도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 뭐 75bp 인상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예상을 한 것 같은데 네. 원래 이제 9월 FOMC에서 점도표가 내년 금리 상단이 한 4.5에서 4.75 정도 네. 그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파월 연준장의 발언을 보면 이거보다 높아질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임계점에 다다른 금리 수준이거든요. 대한민국에 이제 지금 일부 분들은 레고랜드 사태라고 부르는데 저는 또 김진태 사태라고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문제 없던 것을. 네. 그렇더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출렁다리가 있다고 가정할 때, 출렁다리 잘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불안해 보였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누가 이렇게 출렁다리 줄을 하나 끊으면, 다리가 다 안 끊어졌어도 네. 정말 놀래잖아요. 막 도망치고 혼란이 일어나죠. 아. 그렇게 된 게 이제 그렇잖아도 지금 말씀 주신 미국 금리가 지금 점도표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네. 올 3월만 해도 최고 상단이 3.5나 4에서 멈추는 걸 봤는데 지금 말씀 주신 9월 점도표는 또 그때 바로 발표했는데 상단은 맨 꼭대기 한 두 분 정도는 5%까지 찍어놨어요. 네. 그리고 뭐 블룸버그나 일반 미국의 뭐 세계의 어떤 유수 좀 신용 평가라든지 그 업체들은 지금 5.5%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와 진짜. 그거를 좀 파월 장관이 염두에 두고 열어둔 것 같아요. 물가가 안 잡히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12월 13일 날 또 CPI 발표하잖아요. 네. 그게 뭐 지금 저번 달에 8.3이었으니까. 그게 뭐 2, 3% 내려오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 주신 그 우려하는 부분 그게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은이 지금 11월 24일 날 지금 또 금통이잖아요. 네. 그때 0.5로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걸 올리게 됐을 때도 금리 격차는 벌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이 바로 12월에 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초긴장 상태인데 아. 정부에서는 일단 마음 놓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IMF 때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터지기 직전까지 아무 일 없었거든요. 네. 앉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먼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한은 뭐 금리 올린다 뭐 그 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금통위에서는 뭐 금통위원들 대부분이 한 3.5%까지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JP 모건에서 3.75%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방금 또 미국에서 또 최근에는 더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또 미국에 발맞춰서 안 올리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원화의 매력이 떨어지니까 외국인 그렇죠. 자금들이 이탈을 할 수 있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더 올리자니 사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예. 근데 방금 또 말씀하신 또 김진태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여기서 더 올려버리면은 네 맞습니다. 회사채 시장이 더 얼어붙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얼어붙었죠. 네. 어떻게 이 3회 초과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 한국 신용평가하고 나이스 신용평가 보고서를 자주 좀 서베이를 하는데요. 네. 다행인 거는 이제 1금융권은 좀 안정적입니다. 뭐 BIS도 안정적이고 유동성 LCR 커버리지 빌드 충분히 맞춰 있어요. 맞춰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저축은행하고 캐피탈 등
이금융기관이라고 하죠. 아. 그 부분들이 이제 김진태발 사태로 인해서 일단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 원래 경제는 신용이잖아요. 신뢰로 움직이는 것이고, 말씀 주신 한국의 또 환율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달러로 움직여야 되고, 그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환율은 당연히 우리가 경색이 일어나면 불안한 어떤 요인들이 시장에 그대로 녹아들면 환율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 정책도 강달러 정책을 쓰고 있고, 뭐 믿거나 말거나 헤지펀드나 일부 기득권 세력들, 미국에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항상 그렇잖아요. 돈을 풀었다가 줄이면 항상 브레이크 현상이 나거든요. 뭐, 속칭 뭐, 전문, 뭐, 경제용어로는 뭐, 양털깎기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즐겨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그 세력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다시 또 제자리 잡고, 그 과정 속에서 중서민층의 어떤 자산이 부자나 기업으로 좀 이전하는 형태들이 계속 이어져서 양극화가 심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회사채 지금 금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전채도 지금 발행을 했다가 지금 잘 못 맞추고 있는 등 좀 경색이 좀 심화되고 있어요. 심화되고 있는데 다행히 그나마 정부가 공격적으로 나서서, 네. 뭐 지금 전방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김진태발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작년 9월부터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 항상 부동산이 호황이다가 꺾이게 되면요. 현장에 대해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뭐 상가를 짓거나 할 때 시행자한테 돈을 대줘서 미래 수익에 대해서 그것을 창출을 캐시플로우 잡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준을 두거든요. 현재 가치를 환산해가지고.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업 계획상에 분양이 된다는 전제예요. 네네. 지금처럼 이제 주택 가격이든 네. 뭐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그 분양 가격, 그래서 총 수익액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회수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대출해줬던 금융 조달을 했던 그 금융기관에 이제 자본이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아. 그러면 이제 충분히 그 국제금융기구나 그 금융감독원 금융위에서 제어하는 라인에 안정적인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업체는 괜찮은데 과다하게 부동산 쪽에 치중해서 좀 대출 많이 한 업체들이나 그런 뭐 금융기관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리스크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익스포저라고 그랬죠. 위험 노출도가 지금 증권사도 몇 개가 지금 잡혀 있고요. 아. 캐피탈도 일부 뭐 PF에서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이 될 거를 알고 브릿지론을 해줬는데 사업이 스톱이 되면 이거 정말 묶이는 거거든요, 돈이. 회수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작년 가을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 시장에 있었는데 네네. 잘 넘어오다가 말씀드린 그 김진대발 레고 사태로 인해서 확 죽어버리니까 지금 사업들이 수익성이 조달도 안 될 뿐더러 조달이 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5%, 6%에 발행하던 CP들이 지금 10% 기본이고요. 뭐 13%, 18%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럼 수익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전체 볼륨에서 볼륨이 작아진다는 것은 수익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그만큼 손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실이 일어날 현장들의 투입이 많았던 금융기관은 문제가 생기겠죠. 아. 2011년 부산상호저축은행 부도사태처럼 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좀 건전하긴 한데 말씀하신 네.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부도사태라든지 뭔가 뱅크런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전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다행히 이제 작년 가을부터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바젤3잖아요. 내년부터 바젤3 또 시행이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LCR하고 그 NF 그 두 가지를 규제를 계속 하면서 좀 맞춰주기를 바라서 많이 왔어요. 왔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10월 20일 날 금융위에서 6개월간 그걸 좀 유예하겠다. 규제 한도를 맞추는 거. 그래서 좀 숨통을 좀 틀어줬어요. 틀어줬지만 해외에서 볼 때는 불안해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다른 쪽에서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총체적 문제인데 다행히 정부가 공격적으로 나선 건 다행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부가 나서도 아니 부실 현장을 갖다가 살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량 현장과 부실 현장을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우량 현장은 살리되 유동성 확보를 좀 해줘서 그러나
그 부분도 수익은 분명히 줄겠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금융이자에 달려있겠죠. 수익이 5%인데 이자가 10%면 당연히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그 금융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보험사들도 공격적으로, 특히 보험사 캐피탈, 또 수협, 농협, 신협 이런 데들이요. 이 가계대출에 대한 그 위험가중치라고 그래가지고 계산할 때 100원을 빌려주면 그 자산 그 안정성을 체크할 때 위험가중치를 갖다 115%를 계산해요. 그리고 대신 기업에다 대출할 때는 85% 더 적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활동의 선순환을 위한 거죠. 가계대출에 무리하게 자꾸 버블을 일으킬 수 있어서 대출해 줘가지고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걸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국제협약, 그 금융협약기구에서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그 이금융기관 입장에서 가계대출을 좀 줄이게 되고 기업대출이 지금 PF 형태로 가는 거죠. 아. 그쪽에서 수익을 또 내고 싶고, 그리고 부동산이 상승기였잖아요. 3년 전만 해도. 네.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치중한 부분이 있죠. 그때 이미 이제 리스크 해지에 대한 개념을 뒀다라면 그 비중을 조율했을 텐데, 뭐 일선 영업 뛰시는 분이나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렇죠. 앞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두 번째고. 그러니까 안정성이 100%인데 수익률이 5%다. 그 안정성이 80%인데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일선 현장에서는 당연히 수익률 10%짜리를 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안정성이 80%도 있는 것이 지금처럼 여러 가지 뭐 내적 위기 리스크, 외적 위기 리스크가 겹치다 보니까 그 안정성이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건 좀 마음의 준비는 제가 볼 때 조금 안 나면 다행이고, 네. 잘 버티면. 네. 수익은 줄겠죠, 당연히. 좀 자본의 어떤 건전성은 떨어지겠죠. 그런 거는 좀 각오하고 시장에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만약 터지면 심리적으로 주택시장까지 좀 전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금리를 팍팍 올려야지 사실 외국인 자금의 이탈 방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금리 올렸다가는 여기에 완전 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금리는 금리대로 올리는데 약간 이쪽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좀 긴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는 좀 금리대로 올리는,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모순된 정책이긴 한데, 네네. 그렇게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저, 네. 뭐, 사자성어를 잘은 모르지만, 네. 저는 이제, 진퇴양난, 뭐, 우왕좌왕. 네. 그래서 이미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5월 달에 한국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일면에다가, 한국, 일본 버블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런 상황이 올 것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대비하고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꼼수를 써가지고 자꾸 이어갈 것이 아니라 정리될 건 정리되고 이런 걸 좀 돌려서 표현했더라고요. 이코노미스트. 이미 이제 대한민국 상황을 다 파악한 거죠. 거기도. 아. 더 웃기는 건 이제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자기네 나라도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저희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전 세계가 지금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전 세계 지금 금융 시스템이 신용으로 이어져 있는데, 네. 신용의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쇄적인 부분이 이제 넘어오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그 강달러 정책이, 킹달러 정책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자체에도 문제가 있죠. 이게 자칫 잘못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면 나라가 망하니까 잡긴 잡아야 되고, 네. 대한민국이 이제 부채라는 큰 암초에 지금 부딪힌 거죠. 네. 부채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지금 정부에서 뭐 또 대출을 좀 확대하는 정책을 자꾸 쓰는, 제가 볼 때 정말 우매한 정책들을 자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기득권들은 나라가 위기가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저 일부분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속으로는 한번 터져라 바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터지면 자기들은 현금이 있으니까 중소민층이 그동안 올린 자산을 뺏어올 수가 있잖아요, 싸게. 그렇죠. 그러나 아주 나쁜 행동을 대놓고 말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부의 정책을 잘 보아야 될 게 여야 할 거 없습니다. 보면은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교묘하게 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쓰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급하게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그걸 강력하게 제어하거나
뭐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뭐 시민단체나 언론들이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제가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를 함께 한다는 건 상식 이하의 어떤 정책인데, 그렇죠. 그러면 충돌이 난다고 봐야겠죠. 정부의 입장과 금융기관의 입장.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는 금융기관의 입장이 맞는 거죠. 금융시스템을 붕괴 안 시키려면. 그럼 정부는 금융시스템이 제가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마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감시도 만약 제가 금융당국, 그러니까 특히 한국은행 총재께서 정부 입장 보지 말고, 원래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다 금리나 재정정책에 대해서 독립성을 보장해 놨는데, 휘둘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잠시 힘들어서 회복하는 게 낫지. 이거를 골목거를 계속 가져가면 더 크게 터지면 그때 구제불능이거든요. 근데 기득권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우왕좌왕하는 정책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뭐 전통적인 경제론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복구할 수 있는 길을 빨리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피해를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골마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 한 제가 볼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금융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저는 정부의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되잖아요. 금융 신용 경색이 왔으니까 일시적으로 막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그냥 별도로 하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나 일부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충돌이 된다고 지금도 우리도 얘기하고 있지만 일부분은 이해할 수밖에 없고 막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을 이제 제가 볼 때는 금융경제, 금융당국이 잘 처리해 주길 좀 개인적으로 바랄 뿐입니다. 잘못 처리하면 이거 더 크게 터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가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그래서 약간 좀 결과적으로 내년에 국내 경제, 뭐 부동산 시장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내년 부동산 시장은 우리 2030, 특히 한 35세 된 분들도 처음 겪어보실 텐데요. 35세시면 2008년 금융위기가 지금 14년 되니까 내년이면 15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20살 때잖아요. 네네. 20살 때뭐 진짜 열심히 뭐 대학 가고 뭐 열심히 뭐또 사회인이 됐으니 성인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부동산 신경 쓸 데가 없습니다. 그쵸, 사실 그때 그, 결혼한 분들은 네.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보아왔던 건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내려간 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얘기하는 부동산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는 얘기를 결론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잖아요. 부동산 어떤 실질 네. 가격도. 명목 가격의 개념하고 실질 가격의 개념이 있는데 물가 상승분만큼 오르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저 물건이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부침이 있죠. 위기가 왔을 때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리고 상투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시장 똑같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시간의 타임 스케줄은 형태는 똑같고 기간의 장단기의 차이만 있지 흐름은 사이클은 똑같아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제 지금 상승기의 마지막을 지금 저는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리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그 평균 소득분포가 있고 또 광역시나 서울시 뭐 이렇게 지역별로 또 소득분포가 있잖아요. 근데 암만 계산을 해봐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요 그림인데요. 보시면 주택가격 부담률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160이라고 찍은 데가 노무현 정권 때 미친 집값입니다. 2006년도 시절인데요. 네. 이때가 160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은 뭐 돈을 많이 벌지 않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소득 수준과 집값을 가중 평균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160일 때 미친 집값이라고 해서 결국은 꺾였어요. 꺾였거든요. 2008년 금리가 왔지만 그 전에 이미 2007년도부터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왜? 과다하고 소비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부담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서면 이제 꺾이게 됐거든요, 시장은. 그 시점이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친 거죠. 다행인 것은 금융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부 때 DTI하고 LTV를 많이 규제를 했어요. 후반부에 와가지고. 초반엔 풀어줬지만. 그 덕분에 이제 파산하는 가게가 좀 많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뒤를 보시면 2019년부터 갑자기 불타기 시작하죠. 2020년 그 임대차법 필두로 해가지고. 갑자기 갭 투자한 붐이 일어났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갑자기 200까지 뛰게 됩니다. 200까지 뛰었는데, 이게 1분기예요. 204라는 것은 뭐냐면 소득, 평균적으로 중위가구 소득이
이 중위 주택 가격의 어떤 주택을 샀을 때 20년 무기지 기준으로 해서 DTI는 25.7%, LTV는 50% 정도 잡고 이제 대출했을 때 부담액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당시에 금리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두 배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자 부담이 늘면은 당연히 부담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1년 3분기, 4분기, 1분기 때는 지금의 금리가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부담지수는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얘기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재산에,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활하면 세금도 내야 되고, 뭐 보험료도 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우리 지금 유주택자 비율이 60%란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서울은 50%고. 네. 근데 50% 기준에서 봤을 때 밑에 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소득 여력이 평균 중위로는 뭐 5,300이지만 평균으로 내려가면 50% 이하 분들은요, 다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월 400 수준이거든요. 계산하고 해보니까 지방은 좀 낮지만 서울은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근데 그 대출에 대한 부담을 금리를 2, 3%일 때 계산해도 이렇게 높았는데 갑자기 이게 올라버렸으니 이건 뭐 거의 거래가 일어날 수 없는 시장 환경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상이 이어진다라면요, 수요는 일단 제가 볼 땐 거의 멸종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당분간. 아.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버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갭 투자를 좀 무리하게 한 분들은 거꾸로 이자 부담이 있으니까 못 버티겠죠. 그 와중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안심전환 대출을 하는데 다 구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도덕적 뭐 그 해이를 일으키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본인들이 가져가고 망할 것 같으면 나라가 해준다?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요? 형벌세 문제가 되냐. 그래서 네. 어느 정도 한 20조인가 이번에 25조 정도 투입을 했는데 전체를 구제 못하잖아요. 결국은 문제가 생긴 분들은 내년에 제가 볼 때 지금 추세를 보면요, 경매가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 추세를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 경매가 내년 4월, 5월 이때 되면 좀 영끌한 세대분들 이런 것들, 요번에 안심전환 대출도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거나 조금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은 결국은 경매로 나올 것 같아요. 그때가 내년에 금리의 이제 폭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될 겁니다. 3, 4, 5, 6월 되면. 경매물권이 나오면서 거의 뭐 경매 시장이 불탈 수도 있겠죠. 경매물권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시장이니까 처음 겪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몇 년 가거든요. 아.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말씀드려 봅니다. 근데 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4긴 한데 최근에 약간 좀 뭐 급락한 그런 아파트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네, 여기, 금리는 요? 따블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게 수치가 정말 슬픈 얘기인데 수치가 네.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내려와 줘야 되는데 주택 가격은 10%를 내렸는데 금리는 두 배가 오르니 네. 뭐 전체 원리금에서 원금 빼고 금리만 따져도 이 수치보다 높아가지고 실제로 수치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그냥 금리가 없어도 꺾이는 판인데 시장이 네네. 금리까지 오르니 더 꺾이겠죠. 그래서 시장이 내년에는 저는 이제 뭐 올해 한 제가 2, 3월부터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본격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2030 세대분들이 겪는 처음 겪는 부동산 위기 경제 위기를 한번 좀 접하시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니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심취하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